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설경환입니다. 78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레이스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했고 조수진 의원과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큰 악재죠. 여기에다 두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막장 폭로전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고 일부 정책과 공약은 기존 행보나 정체성과 상반돼서 국민들 사이에선 대선판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차선은 고사하고 차악을 뽑는 선거다. 이런 정치 혐오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다고 민주주의의 초석인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사 토론 테에너선 불확실성이 커진 대선 레이스의 변수와 쟁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한 유권자인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대선 레이스의 이 쟁점 또 변수를 분석했던 게 지난달 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D 120이었는데 일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좀 이슈가 큰 것들이 좀몇개 있었습니다. 이걸 좀 짚어보고 또 추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아파트 한쓴 논란이 빚어지면서 결국 아들 때문에 오늘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거의 정격 경질이라 다름없는데 아무래도 이 대선 정국에 어떤 후폭풍을 미칠지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일 교수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어 이게 만약 보도된 대로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해가지고 그런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 실, 뭐, 아빠 찬스를 빌린 추억이다. 이랬더면 뭐 엄청난 문제죠. 조국 사태보다 더큰폭풍이 분명히 불었을 그런 것일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아마도 민주인 대통령도 보통 그 스타일이 조금 바로 즉각 전격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각 경질한걸 보면 굉장히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보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막 분노했는데 한번더 생각해보니까, 과연 보통 사람이면 민정숙 아빠 찬스를 쓰기에 저렇게 이력서를 쓸까? 과연 이력서 굳이 안 써도 아빠 찬스를 빌릴 그런 통로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렇게 해서 취업을 했을까? 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나중에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그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 정말 이게 아빠 찬스였다면 엄청난 폭풍이 몰수 있었는데 이게 그 어떤 아들 본인의 좀 문제가 있었다 정신적으로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확실해진다면. 뭐 일종의 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차찬 네. 뭐 속에 뭐 태풍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도 읽히는 대목인데, 실교수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분명히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은 합니다. 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 수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 상당히 빠르게 청와대가 상당히 빠르게 사표를 수리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사정을 모르는 경우. 그이 어 오해 의 소지가 있을 때는 그 오해 의 소지에 싹 마저 잘라버려야 된다. 음. 문제가 갑자기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음. 이 사실 공정에 관한 문제에 상당히 현 정권이 시달려왔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됐던 간에 사실 이게 사정이 있는 문제라면 또 너무 신속하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이 문제가 대선 판에 커지지 않도록 지금 여권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부분을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최 원장은 뭐 다른 관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저도 뭐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대선정국에서 현직 민정수석 아들 문제가 터졌다. 오 이건 청와대를 술탄 안에 터졌네. 이게 상당히 큰 일이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의외로 파장은 클것 같지는 않다. 첫 번째는 네. 바로 하루 만에 사태 수리 안 가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 중요한 건데요. 이김 김정국 수석이 김진국 수석이 친문이나 무슨 저 정권의 핵심적인 정치성에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 정통 법조인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크게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에 집중을 노를 불러 일으킬 만한 사람은 네. 아니다라는 거고. 어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사실 15년째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구체적 백트가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로 용두 그냥 이 3일 지나면 금방 갈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도 이런 사태를 조국 사태라든 무슨 사건이터지면 바로바로 팍팍 이렇게 좀 이번처럼 네. 빨리 처리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laughs> 하는 아쉬움이 예. 뒤늦게 들더라고요. 네 오늘 또 하나 이슈가 컸던 게 이제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대형 악재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가지면서 선대위 내에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제 이분이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고.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맡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회의 굉장히 좀 혼란에 휩싸였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엔 저예뭐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이두 사람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 간에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는 음.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는가, 네. 개인에 있어서에 발생했는가를 본다면 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을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 선대위를 재구성하든지 아예 구조조정을 확해버리든지 뭐 인적으로 확 쇄신을 해버리든지 이걸 계기로 해서 그렇게만 한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윤석열 그 후보가 사과했잖아요 그 부인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속해야 된다 음. 예두 번째는 그 음. 내용이 어쨌든, 이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에 와닿게 해야 된다. 셋째는 솔직해야 된다. 왜? 솔직하지 않으면, 뭐, 이거 핑계되는 거다, 뭐, 변명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요. 근데, 속도가 일단 늦었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는 걸 보면 성공적이 못한 것 같은데, 만일, 만일,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고 이랬다면, 과연 이 정도 수준의 사과가 나왔을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 원톱으로 모셨다면요. 아 그럼 정권을 네. 다 드려이죠. 그래서 정권을 다 주고 진짜 어그 김종인 위원장 책임이 책임도지고 다 이렇게 할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좀 저, 변화의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정치권에서 네. 그런 얘기해요. 농담으로. 아 보통 이제 그고 선대위 구성에서 보통 무슨 무슨 장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무슨 장할 때. 전부 추장만 있고 인디언은 없다고. 농담으로잖아요 <laughs>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잘 얘기했잖아요. 오합지왕이라고 왕? 했던가요? 네. 오합지장, 오합지왕. 오합지왕이라고 오합지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이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무슨 장이라고만 돼 있지 실제 음. 일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선대위가 보통 정치권에 다 그래요.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한마디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 공을 세워가지고 돋보이려고 하는 게늘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자기 어떤 진영 안에서 먼저 뭐 튀려고 하는 게 되게 정치권이고. 이번에 그, 저, 뭡니까, 그 김건희 씨 관련된 그런 어떤 사단. 그것도 벌어지는 거 보면 저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벌써 김건희 씨에게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하루 틀린 전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처음 뭐 매스컴에 나온 그 카메라 앞에 나온 사람이 그 얼굴을 가리고 뭐 목덜미 잡혀 들어가는 그 사진이 찍힌 거 이거는 역대급 참사미 사실은. 음. 그러니까 뭐 어느 편을 들 것이 없이 저런 모습이 나오게 했다는 것은 그 선대위 그 많은 사람들 그 무슨 무슨 장 무슨 무슨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은 예. 네. 네. 그뭐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뭐 조수진 의원 간의 갈등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한가 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르사에 사이, 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언젠가는 터질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데이의 네. 체질 개선 그러니까 뭐 전화 네. 이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파장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최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화 이복이 아니라 반대로 갈수록 태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는 거죠. 지금 이게 회사로 치면은요. 사표를 내고 나온 게 아니라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온 겁니다. <laughs> 예. 말하자면 색상을 뒤 엎고 <laughs> 나온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제 사퇴를 공격적 사퇴라고 하죠. 형식만 사퇴를 했을 뿐이 사실 대단히 공격적인 수를 던진 거거든요. 왜이 대선 한 정국에 그렇다면 이준석이 던져버렸냐 사표를 다분히 전략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왜 전략적이냐는 이미 본인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패싱을 여러 번 당했거든요. 이수정 범죄심리학자 패싱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간 일정의 패싱 당하고 이번에 신재의 패싱까지 계속 패싱 패싱 당해서 내가 허술하비로 있는 것보다는 차제 윤석열 쪽 사람에게 한 방을 날리고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운실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때 이제 막걸리 한잔 먹고 화해 봉합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부글부글 밑에서 끓던 게 이번에 다시 이제 폭발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파워 게임 2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대선 후보다운 윤석열 네. 후보의 리더십이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뿐만이 아니고 저는 정치력이라는 네.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정치력 이게 정치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게 네. 갈등의 조정 기능인데. 아니, 그 집안에서 갈등을 잘 조정, 그거에 실패하면 어떻게 더큰 분야에서 갈등을 조절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누구든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때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다. 근데 전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뭐 위계짓을 딱잡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연스러운 갈등이 있어서의 조정과 이게 극에 가지 않도록 그 토론이라든지 타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리더십, 어쨌든 정치력을 좀더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오늘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 맡기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맡기는 거 진작에 좀 맡겼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맡기면 그 모양새는 되게 안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지금 맡기면. 그래서 미리부터 좀 맡기지 그랬나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전첫 단추를 잘못 낀게 네.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서 누구나 예상했잖아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장을 모실 것이라고 네. 누구나 예상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바로 처음에 저저 똑같은 얘기든 처음 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갈때 질질 끌고. 그러다 결국 갈등만 노출하고, 그러다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후퇴한 것이거든요. 아까 이준석 대표 그뭐 전략적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그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완전히 정말로 총괄로 모든 그 권한을 다그 김종인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본인은 정말 후보 역할만 하겠다. 모든 선거를 그쪽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본인도 편하고 그걸 자꾸 어떤 다른 쪽으로 본인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력도 음. 부족한데다가 경험도 부족하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동지도 네. 많지 않고 거기도 공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꼬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진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갈수록 태산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와서 조금 더 정말로 그래도 이제라도 전열을 재정비하면 혹시라도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갈등 상황을 정리하는 어떤 그 그립 센 사람 이게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상황을 본인이 수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민들 근데... 입장에서는 네. 저번에도 네. 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네. 이후에 꽤 오랜 기간 선대위 구성 때문에 내용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도 반감되고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또 이번에 이제 네. 내용이 보면서 피로감이 좀 누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니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리더십이라는 게요 잘 굴러가면 그냥 가만히 놔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가 수습하는 거 리더십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길 때도 그냥 놔뒀고 지금 문제가 팍 또다시 불거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할 겁니까 과거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착 나서서 앞서 대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 내부 사정이 그렇지 못하는 게 의지가 못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발 물러서서 김정은 위원장 있다 보니까 후보도 손을 대고 보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적 리더십이 아니라 자유 방임적 리더십이 네. 될 수도 있다. <laughs> 위험한 거죠, 아슬아슬한 거죠. 계속 놔둬 버리면 네. 골마스 터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사과 학 과목을 많이 가서 들었어요. 근데 중국사, 중국 역사를 보면 우리는 개혁과 혁명 두 가지 보통 얘기하는데 중국 역사에 변법이라고 있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혁보다는 좀 강도가 세고 혁명보다는 낮은 네. 게 이제 변법인데 이 개혁과 변법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아, 이거 조금만 좀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다가 자꾸 늦춰지다가, 이게 시계 놓쳐서 늦게 늦게 개혁 변법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음.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력과,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그 합리성에 입각한 정치력이거든요. 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좀 다음번 정권에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건데 지금 국의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합리성이 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아좀 뭐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이게 이제 끌다가 어이 안 되겠어 할땐 이미 늦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정신들을 지금이라도 차려 있는가요? 저희들 이제 시간이 좀 제한됐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얘기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아무래도 뭐 요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선이다 하면서 그러면 역대 대선과 이번 20대 대선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역으로 말하자면 이번 대선의 특징은 뭐로 규정할 수 있는 건지 세분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좀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에 앵커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laughs> 예, 예. 이걸 지금 계속, 그러니까 스스로 경쟁하고 있잖아, 사실은. 예. 오늘도 아까 보니까 무슨 또 한쪽에 약재가 있는데 그약재를또더큰 악재로 덮고. 매일 그렇거든요. 후보들도 하나 문제가 나오면 또 다른 쪽에서 다른 문제가 나와서 그걸 또 시석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최선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을 호감해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나쁜 점이 저 사람에게서 더 나쁜 점이 찢겨지네. 그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날에는또 다른 게 나오고. 과연 이렇게 돼서 과연 국민들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뽑아야 될 텐데. 과연 이렇게까지 가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건 고문이다 고문. 이건 축제가 네. 아니고. 하는 네.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같은 거야. 그 삼무삼다 선거다 이번 대선은 과거에 비해서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많은데 오늘 네. 세 가지 많은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여야 후보가 이렇게 비리 후혹이 많은 대선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음. 과거 에뭐 유해창 후보의 아들 문제 있었고, 뭐 이명박 후보 뭐 BBK 있었고, 또 박근혜 후보도 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재태민 건 이런 의혹도 있었지만 한 후보당 이렇게 열개 이상 정도 후혹이 열 개가 뭡니까? 이렇게 비리 후혹이 많았던 선거 없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네. 선거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과거 어느 때보다 이렇게 중도층이 많았던 선거는 없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334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 가까이 된다 중도가. 심지어 는 어떤 데는 50%까지 가는데 아직도 저는 이 450%를 차지하는 중도층의 다수가 아직도 저는 판단을 안 내렸다고 보고 네. 중도층의 특징이 막판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지난번 미국 대선 1월 달에 투표 당일날도 몰랐지 않습니까? 바이든 트럼프 대결 때. 이분들 자칫하면 우리나라 대선도 투표 하루 전날, 아니, 그 당일날조차도 서로 우기는. 네. 희한한 역대급 대선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예. 많이 듭니다. 신일 교수는 이번 예. 대선 어떻게 특징 짓고 싶습니까? 일단 저는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여론조사 결과로 좀 보충하는 예.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급 비호감 비호감 대선 이런 예. 말씀하,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17대 대선이 있었던 2007년 11월 12일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호감도는 66.3%, 비호감도는 32.8% 였어요. 자 그리고 18대 대선 같은 경우에 2012년 10월 4일에 발표된 시사저널이 리얼미터 1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당시 후보의 비호감도는 37.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6일날 SBS 여론조사,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는 57.3%,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는 61.0%입니다. 음. 자, 17대, 18대, 19대는 탄핵이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고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일단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호감도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중도층이 떠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원래 지지 후보를 표명을 유보하겠다라는 측이성 대선일에 가까울수록 줄어드 정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하면 12월 15일 날, 17일 날 한국갤럽의 정론 여론조사죠. 그 갤럽 리포트를 보면은 지지 후보 표명을 유보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16%예요. 근데 이게요 <laughs> 재미있는 게2주 전에는 14%였어요. 지난 주에는 15%예요. 네. 이번 주에 16%예요. 이게 원래 거꾸로 줄어야 되는데 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대선 뿐만 아니라 음. 일반적인 선거로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음. 있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거 뭐 예측한다는 것도 이게 힘들죠. 네. 이른바 네. 이제 중도층이라고 한게 바로 바로 그런 얘기죠. 이제 점잖게 중도층 표하셨는데 찍고 싶은 사람이 없다. 네. 한마디로 찍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특한 모순화 진보 양측 어떤 사람을 지지했다가도 마음을 돌린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도 돌릴 사람이 들더 많다는 거예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그런 거죠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음. 여야가 상대가 더 나쁘다. 이런 또뭐 프레임까지 요즘 계속 내 들고 나오는데 좀더 제대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번 패널과 저번에 토론했던 게 6주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여론 조사 지지율 좀 분석을 했는데 6주 이후가 지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시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저는 여론조사 얘기는 약간 좀 화가 나려고 그래요. 네. <laughs> 요즘 가을리스크란 말이 많은데 여론조사 리스크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1년 전 6개월 전 말에도 여론조사가 너무 많고 자주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전라도 말로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laughs> 예. 조사의 시점이나 조사의 어떤 방식이나 설문이나 비슷한데 어떤 데는 음.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고 어떤 데는 이재명 후보 가 앞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신빙성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11월 말 12월 초반에도 제가 기억이 수치도 35.5%둘다 똑같고 그리고 36% 똑같았어요 비슷하게 그런데 온 12월 달에 넘어오면서는. 어떤 후때는 윤석열, 어떤 때는 이재명이 두 번에 앞서고, 이거는 너무 판단하기가 국민들로부터 혼란스럽다. 다만 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두 후보가 박스권 안에 갇혀서 거기서 박스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요 오늘자 12월 20일자 그 리얼미터로 좀 재밌는 게두 후보가 전반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음. 유달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좀 하락했습니다. 자기 지지기반에서 윤석열 후보는 7 0대 이상 역시 자기 지지기반에서 하락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안방 지도 하락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호감도와 중도층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래서 커다란 박스 안에서 두 후보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도전결과 수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신교수님께서 이렇게 예. 보고 예. 말씀해 주시니까 예. 보충을료 네.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어쨌든 이게 ABC 각각 다른 여론조사가 같은 날 나와도 예. 어느 건뭐윤 후보가 이기고 어느 건이 후보가 이기고 그 차이도 많아요. 어느 건뭐 예. 동률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A가 A 여론조사가 계속 해왔던 걸쭉 추이를 보고, 그렇죠. B 여론조사 가 예. 해왔던 걸쭉 추이를 보고, 이러면 조금은 이제 감이 잡히는데 예. 현재 그다니 말씀하신 대로 어, 과거에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섰다가 예. 윤 후보가 떨어지고 이 후보가 좀 오릅니다. 예. 그러나 이 후보가 오른 것도 확확 확 올라서 그야말로 골든 크로스라 이렇게 역전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예. 이 후보는 소폭 상승, 윤 후보는 대폭 하락. 이래 가지고 거의 비슷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많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들 보면 결국 상당 부분 윤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정권 교체 여론도 함께 거기에 동반했었는데 이제는 정권 교체 여론은 비슷하지만 윤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나 지지도는 확 떨어져 버린 음.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윤이 후보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추격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역전을 허용하는 그런 조사가 나와 버리는. 예. 그런 결과가 바로 이제 그런 거겠죠 윤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늘어난 지지 여부가 떨어진 그런 추세는 뭐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이쯤 추이 이 추세를 가지고 좀더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망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지금 광주 KBS에 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항상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본지는 바로 이곳 광주입니다. 광주 민주항쟁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 이후에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는 광주가 항상 방향키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 광주 호남의 민심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아까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예. 근데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음, 재미있는 네.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 광주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낮았어요. 음, 네. 예? 항상 낮다가 지난주에 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1대 60을 61 똑같아졌어요. 근데 네. 이게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 민주당의 지지율도 사실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후보의 지지율은 그거보다 더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글쎄요, 앞으로의 지지율 추세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한 가지 더, 윤석열 후보의 지금 그 떨어진 하락 좀 하향되는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 의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 하면 역으로 따지면 중도층이 그만큼 윤석열 후보에 많이 갔었다는 거예요. 네. 왜? 이,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유, 뭐, 의혹이 나와도 그냥 가는 거죠, 지지로. 하지만 중도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은 중도층이 그만 가 있었다. 그런데 그럼 떨어져 나오는 중도층이 나온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갈까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측면을 앞으로 좀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또 대선판을 흔든 게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아들의 불법 도박 문제 또 윤석열 후보는 이제 부인의 허위 이력 기재 문제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냉철하게 또 종합적으로 네. 음, 바라봤을 때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laughs> 그게 저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가 더 크냐 부인 리스크가 더 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은 자녀는 자식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자식 잘못 가르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어, 이재명 후보가 더 문제가 많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반대로 무슨 소리냐? 부인이 동반자고 부채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인 리스크가 훨씬 더큰 거다 말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더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전례가있는데 <laughs> 네. 제가 볼 때는 <laughs> 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절대적으로 부인의 리스크가 중요하죠. 우리 말그게닉 송사란 말있듯이 사실 <laughs> 네. 보이지 않는 이인자가 그 도가 아무도 영부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대선 전에, 선거 전에, 지금처럼 여야가 맞뿐 그런 선거 국면에서는요, 다 똑같은 가족 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누가 더 문제가 많냐, 적냐라는 비리의 내용의 콘텐츠의 비교가 아니라 대응하는 태도.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뒷수습 경쟁 네. 이 말을 하는데 그런 거겠죠. 어떤 네. 태도로 또 어떤 자세로 네. 수습을 하고 사과를 하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네. 좀 아쉬운 대목도 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폭발력 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어 서 엄마가 좋냐 아빠도냐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 예. 어떤 의혹의 내용이 예.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불법 실정법 위반한 불법 도박이고. 거기다가 이제 아직 밝혀지나 좀 성매매 의혹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폭발이 큰 사안이죠. 폭발이 큰 사안이고, 뭐 윤석열 후보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결혼 전이고 더더구나. 결혼 전이고 또사생활 관련된 문제가 많고, 뭔가 조금 좀 뜨악하게, 완전 허위도 아닌데 뭔가 좀 부풀리고 이런 게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만 보면 폭발이 큰데, 이게 폭발이 큰걸 지금 이재명 후보는 즉각 그냥 납작 엎드려서 계속 그렇죠. 사과하고, 신속하게. 예, 신속하게 사과하고, 네. 토안 달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장, 장성한 아들인데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가족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서로 상쇄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 본인의 리스크예요 예. 네. 본인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서 더 음. 어떤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어떤 그 대장도 성남시 무슨 개발 임무 부장이 던가요 네, 방금 들어온 네, 이제 소식인데 성남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차장이 이제 사무실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뭐 저희들이 좀 한번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같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가족 리스크야 서로 뭐 완전히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상쇄가 되는데. 후보 본인에 관한 이 문제가 지난한 번에 뭐 유한기 씨인가요? 네, 거기도 도시개발공사 한번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이 예, 본부장이 그때도 어떤 예.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불똥이 튈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씨 오기 나오면서 또 이제 그때 잠잠해졌거든요. 이 문제가 어떤 그 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사 기관에서 어떻게 음. 대응하에 따라서 잘못하면 후보 본인에게 리스크로 예. 크게 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후보 본인의 리스크가 얼마나 커지냐가 훨씬 더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이재명 뭐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네 관련 리스크 그리고 예.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예. 리스크 이두 개를 일단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그데 그게 계속 도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의 후폭풍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예,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인데요. 음.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팩트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파악하기 힘든데 뭐가 뭔지 뭔가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김문식 같은 걸 자살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게 뭔가 오혹이 얼마나 있었으면 실제로 음. 사실과 직결되어 있는 오혹이 있지 않고서야 죽기까지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들 도박 문제보다는 거의 저는 뭐 10배가 넘는 초대형 악재라고 보는 거죠. 네. 음. 직접 관련이 안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은 웅개구름처럼 우에그 예, 무게가 막 피어오르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 정말 엄청난 악재입니다. 이거 내일부터 소, 언론 방송막 도배질 할 겁니다. 아마 며칠 동안.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네. 덮고 헤쳐나갈지. 상당히 예.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거게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보 본인에 있어서의 의혹이 제기됐던 적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17대 때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 의혹이 네. 대표적인 건데, 자 아까도 제가 그저 비호감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30%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후보들이 과거 이명박 후보는 뭐냐면 셀러리맨 신화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굉장히 피하를 많이 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이미지가 의욕을 덮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두 후보들이 그런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느냐 사실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욕 여러 가지 의욕들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뭐 돌아가신 분그 김문기 일차장 네. 그 돌아가신 분 문제도 이제 내일 저도 굉장히 또 인구에 많이 회자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들 도박 의혹도 있고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명 이재명 후보에게 여태까지 누적됐던 좀 부정적인 이미지 본인 누구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졌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더, 또 그쪽도 심각하다고 보는 게 윤석열 후보 공정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이 처가나 부인에 관련 의혹이 바로 트레이드 마크를 네 타격을 음. 줄수 있는 의혹이라는 거예요. 마치 네. 대쪽이라는 네. 이미지를 줬던 이회창 전 총리가 대선에 왔을 때 아들 병력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줬듯이 왜대쪽이라는 이미지를 안 줬으면 그게 타격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음.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트레이드마크에 타격을 줄수 있는 이런 의혹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는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를 둘러싼 이런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그 캐스팅 보트를 결국 2030 MZ 세대를 꼽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어떻게 인식이 되고 또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네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 어렵죠. 사실은 검찰이 지금 뭐뭐 뭐 이재명 후보를 피하려고 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냥 뭐, 아,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약 대장동 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 최종 책임자는 성남시장이었잖아요. 성남시장, 이재명 이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사기관에 뭐, 저도 법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 또 수사기 본다면 당연히 소환을 해야죠. 그때 최종 사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 파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절대 그 소환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명확하게 뭔가 수사기관에서 뭐 관여 여부를 결과적으로 발표 못할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의혹만 풀려지는 거거든요. 의혹만. 근데 과연 사람들 생각에, 일반적인 사람 생각에, 아, 저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수사를 안 하지?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연결이 된다면 그분은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지금 뭐 공수처에서 뭐몇 가지, 뭐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수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여전히 확실하게 뭔가 물증이라든지, 뭐 수사 결과로 손에 잡히는 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의혹 많이 부풀어 을때 누가 더 타격이 크겠냐 하는 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설계자는 나라고, 당군이래 최대의 지적이라고. 그걸 이제 유재명 후보는 뭐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이렇게 뭐 바꿨지만. 그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계기가 생겨버린 거죠 게 그런 계 기가 안 생겼다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런 인식이 2030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저는 예 그게 제일 그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30세대는 203강 560과 6070과의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엄청난 무기를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 음. 네. 분노하면 얘들은 바로바로 바로 움직입니다.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민감한 말씀 을 드리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비호감 대선 속에서 계속 악재가 터져 나오면 비호감이 극대화되면 우리는 혐오 대선이라고 부릅시다. 혐오 대선 자체를 혐오하는 이게 더 심해지는 극혐입니다. 그럼 만약에 극도로 혐오하는 대선 정국에서 2030이 야, 우리 이게 대선 이거 되겠나? 만약에 대선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보이콧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까 이걸로 해서 한번봐보시오 저는 1년 넘게 댓글들을 보면요. 이 분노한 이 2, 3세들이 무섭습니다. 용어나 이 움직임들이. 네. 그래서 자칫하면 늘상 제가 자주 걱정하는 것이 지난번에 미국 선거, 트럼프 바이든 선거라든지. 영국도 말이죠, 브렉시트 반대하면 50만 명, 100만 명들이 런던 거리로 중도층이 몰려 나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점잡고 예술로 하는 프랑스의 그 운전 기사들이나 시민들이 노란 줄 끼고 나와서 차 불질르고요,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세계 선진국도 중도층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국가 지도자나 정치가 아니다 싶으면 그리 뛰쳐 나오는 길이 네, 세계적인 광장 정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소자들이 슬기롭게 해치지 않으면 정말 비호가 아니라 극혐 대선으로 가서 자칫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저희들이요 공약 내기도 짧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한7 8분 있는데 이 가장 관심을 좀 최근에 끌었던 게 이재명 후보 좀 부동산 관련해서 이 거래세 또 보유세 좀 완화하는 그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데 결국 이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 뭐 중과 유예는좀 정부의 반대로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보유세죠. 뭐 재산세나 종합 부동산세는 아무래도 공시지가 적용을 올해로 이제 국한시키면은 아무래도 동결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결국 이게 부동산의 성난 민심, 특히 서울 적 표심을 겨량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서울 민심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 조사 뭐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서울 지역에서 특히 지난번 사7재보궐 뭐 선거 이후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따라잡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해요. 만약에 양도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집권하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유에는 뭐예요? 1년 유에는.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1년 유예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자체가. 그럼 1년 유예 후에는 다시 그냥 원상 복구 하겠다는 겁니까? 뭐보겠다는 그러면 그새 1년 유예 했던 거 그때 2년 다시 적용하면 엄청난 또두배 이상 더 되는, 그렇게 되는데 1년 유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조사모사도 이건 그런 조사모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확실한 차별화지 일위에는 별로 차별화할 수 없는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일종의 지금 청와대는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탄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양이 이 양면으로 다 손해 보는 일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반대하는데도 본인이 주장하면 차별화 전략이 되는 거고, 청와대가 찬성을 해서 받아버리면, 아 어, 이건 난 중산층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데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근데 이,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말들이, 그리고 민주당도 막 말들이 바뀌는 게 이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말 바꾸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유연한 실용주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유연한 실용주의가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유연한 실용주의는 이건 왔다 갔다밖에 안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실용주의라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그런 느낌을 자꾸 준다면 이게 표로 이어지기는 저는 굉장히 네.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말 바꾸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네. 좀 자유를 수 없는 게이 윤석열 후보도 최근에 네. 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또이 교원이나 공무원의 타임 오프제죠. 근로시간 면제. 이걸 좀 도입하는데 찬성한다는데 기존에 보여왔던 이는 경제관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보수, 야당의 시각하고 좀 다르고요. 이것도 결국은 표를 의식한 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역대 모든 대선에서 마지막에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네. 아, 어차피. 그데 나중에 이게 다 청구서로 살고, 돌아오잖아요. 토해 살고 표해 죽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laughs> 예. 일단 어, 뭐정책 제시하고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 아까 뭐~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윤석열 후보도 뭐~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자기 정체성과는 다르다 근데 요즘은요 그 정당의 노선이나 정체성이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거기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맞추다 보니까 비실연성이 없다 네. 보니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대중이 절대적으로 원한다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요즘 시대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황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퍼주는 거 이런 거 말고 가능한 뒤바꾼다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잡과라 중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게 뉴 포퓰리즘 시대. 요즘 시대 흐름인 대중이 주도하는 대중 주도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공약도. 대중이 맞춰야 된다. 모든 것이다. 대중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제들이 아, 예, 예. 예, 원래 그렇잖아요. 정책이란 게 어, 다리 만들어졌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지역에는 뭐 강물도 강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는 뭐 강을 만들어줬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 <laughs> 정치적 정치, 정치인들의 오랜 공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 보면서 아 저건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 뭔가 하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네. 어, 노총 가서 물론 뭐노총 친노동이다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기업 가면 친기업이라고 해야 되니까, 또뭐 친기업이라고 반노동일필요는 없지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건 저게 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건가? 저는 의문이 들더고요 그건 절대 보수에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사라는 건 경영진 아니에요. 그렇지. 노동자와 경영진을 같이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거는 물세에서 뭐 진보 정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뭐 있을 수 있지만. 친노동이라고 하면서 노동에서 도입하겠다는 건 단순한 공약 차원을 떠나서 아무거나 던지는 걸 떠나서 철학이 너무 없구나. 아, 저 본인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구나 하는 걸 의심을 하게 음,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번에 유권자들께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것만을 좀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좀 현명한 또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짧게 한 20초씩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웃음> 예. <웃음> <웃음> 그, 정탁해요, 네, 예, 그러면. 그렇시죠. 시간 자꾸 하니까. 네. 일단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19가 계속 이것이 사그러지는 문제가 안될 때에는 우리나라 재정이 과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어느 정도 현 정권과 앞으로 차기 정권은 어느 정도 현재의 상황을 가시적으로 예측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전 보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 원장. 한수사수는 이번에 선택은 정말 어렵습니다. 복잡하 그래서. 어, 우리 국민 특히 중도층은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 전날까지 본인과 가족 문제 <laughs> 냉철하게 검증하시고 네. 마지막 최후의 판단 하십시오 섣불리 판단을 리지 마십시오. 네, 노 네. 교수님, 네. 찬찬히 살피자 예. 그러나 꼭 찍자 예. 내 찍는 것은 심판이다. 그래야 말잘 듣는다 정치인들이 <laughs> 아, 네. 예. 그렇겠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78일 남은 동안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책임감 또 자부심 가지고서. 후보들의 면면 정책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